안녕하세요. 성지 순례하는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성지는 서울 용산에 있는 단곡의 성지입니다. 단곡의 성지는 용산 2편의 세상 아파트 앞 역사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이런 곳에 성지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새남터 성지가 사제들이 순교하신 곳이라면 이곳은 10명의 남녀 교우들이 순교하신 곳입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사연을 간직한 성인들이 많은 곳이고, 어린 자식을 거느린 세 분의 어머니께서는 모성애까지 뛰어넘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곳을 찔레꽃 아픔과 매화꽃 향기로 가득 찬 어머니의 성지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는 기념비가 세워졌었는데, 주변 아파트 건립으로 기념비가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 정리 후에 2011년에 역사공원 안에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성지 내부입니다. 성당 아니고요. 이번에도 순례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책에 찍었는지는 전편까지를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성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미술 작품이 많은데 건축 설계라 성화들은 심순아 화백립의 작품입니다. 일부 작품들은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관도 있는데 촬영이 불가해서 영상으로 찍지는 못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하늘마당이 있습니다. 성지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정원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십자가의 길도 미술 작품으로 그려져 있고요. 정원 중앙을 보면 길도 십자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지 입구에 보면 이해인 수녀님의 묵상시 단곡의 성지에서 십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